네, 방금 소개받은 노엘 마스터 한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또 멀리서 또 오셨다고, 뭐, 대구에서도 오셨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스카이대 다니신 분도 오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애터미 한 지는, 지금 13년 됐어요. 13년 됐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애터미가 저를 변화시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사하기 전에는 관리소장이었어요. 아파트. 직전에는 관리소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젊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빨리, 직장 다녀서는 이렇게 부자가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바로 그냥, 그때 당시 돈도 없으니까, 이제 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이 뭔가 했더니 고시 공부하는 거래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주변 내 환경, 뭐 경제적인 것도 좀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도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30살 좀 넘어서까지 제가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고, 그때 정말 저는 또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여튼,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정말 이제 미래에 대한 완전히, 그러니까 취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취직할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우울증도 빠지고 막 이렇게 젊었을 때. 그런데 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지만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결국 그거 안 되고,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또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정말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그런데 IMF 보면서 또 이렇게 안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뭐 또,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것저것 했는데, 제가 51살에 이 애터미를 만났어요. 애터미를 만났는데, 그때 인생 성적표는 형편 없어요. 제가 이제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물려준 재산도 없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결국은 뭐, 이제 집사람은 공무원이고 저도 이제 관리소장 하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뭐 이렇게 집이라든가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냥 부모님 부양하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아예 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냥 성남시 여기 아시죠? 성남시에 그 진짜 지하방 기생충이 나오는 그런 집 전전하면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갖고 제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한, 3년 만에 이제 억대 연봉이 되고 또 4년 조금 넘어서 이제 로얄 클럽에 올라오고 지금은 이제 크라운 클럽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이제 와중에서 한 5년 만에 제가 완전히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마누라도 바뀌고 다 바뀌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마누라 바뀌었다 그러니까 막 또 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까칠했었는데 요즘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밤에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변했어요. 그냥 뭐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나이가 제가 60이 넘어요. 지금 60이 넘는데 그렇게 너무 이제 옛날처럼 다시 신혼 때처럼 이렇게 다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보람이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저한테 더욱 보람되는 건 뭐냐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옛날에 그 생활비도 못 줘가지고 그 좀 이제 옛날에 그 우리가 삼남 일녀인데 2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끔 누가 빵꾸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싸우고 막 이래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줘야 되겠다. 장남이니까. 그래서 30만 원씩 내가 좀씩 더 줬어요. 몰래. 우리 집사람 몰래. 근데 그거 들켜갖고 또 싸우고 막 이렇게. 정말 그 진짜, 한심한 생활. 진짜. 그 지긋지긋 하더라고. 꿈은 있어도 다 망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이 이제 꿈도 없이 이제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때도 꿈을 놓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는 아주 큰 꿈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도 하고 막 있는 와중에 이제 애터미를 제가 이제 접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계속 갖고 살다 보니까 이제 애터미가 어떻게 보면 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잠깐 물 좀 먹을게. 제가 이렇게 물을 안 먹으면 멘붕이 자꾸 와가지고 이게 참 고질병인데 제가 이렇게 별명이 목탄다 한상현이에요. 그렇게 물을 지금 아까도 한 병을 못 골로 왔는데 그 물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제가 정말 그렇게 뭐야 간절한 꿈이 있다 보니까 애터미가 보였던 것 같아요. 애터미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이야 이건 내가 여태까지 꿈꿨던 정말 내가 젊었을 때부터 꿈꿨던 거 이걸 완전히 한 일거에 내가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미쳐버렸어요 그때. 그래갖고 저기 두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미친 적이 있어요. 아메이 하면서 제가 미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미쳤었어요 제가. 한 98년도에 제가 그때 그러니까 꿈이 있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올라오면 미치는 거예요. 예? 이거 보고 안 미치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또 두 달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다 가면 다 뺏어갈 것 같고 막 이제 빨리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계속.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그건 뭐였냐면은 그렇게 내가 확 보고 비전을 봤던 건 뭐냐면 내가 그 옛날에 꿈꿨던 걸 다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확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정말 앞뒤 뒤도 안 보고 제가 이렇게 정말 그때는 정말로 몰입해서 했어요. 제가 한 거의 3년 동안은 진짜 로얄클럽 올라갈 때까지는 거의 뭐 일요일도 없이 명절도 없이 그냥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은 즐거워서 해요. 그때는 일처럼 했지만 지금은 즐거워서 해요. 즐거워서. 아주 일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저는. 퇴근을 하기가 싫어요. 사무실이 있는데 퇴근하기가 싫어.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요. 지금은. 지금은 즐거워서 하는데 여하튼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제 소개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지 제 경험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따르게 얘기를 할 거예요. 경험을 할 때. 근데 저는 제 경험을 얘기를 해서 저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는 갖고 있어요. 결과.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갖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만 저는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애터미 이 회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일을 해서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게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가치 있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인가 또 보람된 일인가 아니면 진짜 성공할 만한 그런 일이 그런 도구인가 예? 그리고 현재 내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로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애터미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검토를 해보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른 네트워크를 제가 해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A사 아까 박영찬 우리 그분은 저 다이아몬드 마스터고 저는 다이아몬드였었고 저는 그때 에메랄드였었어요. 약간 하나 이렇게 아래. 그런데 여하튼 거기를 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해봤지만은 물건값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그런데 여길 보니까 두 개 라인인데 그것도 무한 단계로 또 이렇게 다 해준다 그러고 또 제가 할 때는 미국에 이제 한 개 나라가 진출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회원이 가입이 되고 또 좀 있으면 일본 들어가고 캐나다 들어간다고 그러고 처음에 뻥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국내 회사가 그게 어떤 제품을 팔기에 들어갈 수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처음에 저 전달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성공을 할 수밖에 없네.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원래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걸 제대로 알면 감동을 해야 되는데 맹성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다른 걸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에? 다른 거를 해본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이게 두 줄인데 내가 다른 회원도 내 회원이고 내가 우리 스폰서가 다른 회원도 내 회원이고 파트너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다른 회원도 내 회원이고 또 모르는 사람이 달아서 쭉 어떻게 돼 다 내 회원이야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쓴 게 다 나한테 매출로 올라와서 나한테 돈을
그 정산해서 준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처음에.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미쳤어요 이게. 예? 원래 이게 그게 바로 그게 돼야 돼.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근데 가면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이게 미치는 거야. 어? 그런데 거절하면 여러분들은 가면 거절하면 막 실망하죠. 저는 실망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등신 진짜 아이고 이 등신 말은 내가 잘못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뭐든 먹게 얘기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그죠? 근데 가면은 뭐 거절하고 해서 저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처럼 이제 됐어요. 아유 너 비켜. 너 안 되겠다고. 너 비켜라. 막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확실히 들면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얘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얘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확신의 차이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다르게 해요. 그게 왜냐면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신념이 들어가. 신념. 내가 확실히 들면 신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막 긴가민가 하고 어느 날을 할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에? 그럼 가서 야 그런 생각 갖고 다니면서 야 너 애터미 해봐라 애터미가 대단한 비즈니스다 막 1억 번대 막 들릴까 안 들릴까 입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 육감 이게 있어갖고 벌써 알아채 아 이놈 나 이용해 먹으려고 왔구나 이렇게 돼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에? 그래서 그 확신을 먼저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스폰서가 얘기해 주니까 아니라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 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내가 알아야 돼. 진짜 이건 되는 일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사례들도 많잖아요. 그죠? 내가 이동우 총단장님 그 사례를 한번 쭉 해 주는 거 있는데 이거예요. 17명이 회사 그 처음에 박학영 선생님 오리탕 그 망한 집에서 강의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12명이 성공을 했어요. 누구냐면 1번이 윤영석 크라운 마스터, 이번에 임페리얼 마스터 좀 오래 가요. 예? 그 다음에 3번이 임승택, 이번에 임페리얼 마스터, 이번에 행사죠. 그 다음에 4번이 지금 김성일 임페리얼 마스터 됐죠. 그 다음에 5번이 박정수 임페리얼, 그 다음에 6번이 박용옥 임페리얼 마스터, 그죠? 7번이 최규정 크라운 마스터, 9번이 전상철 로얄 마스터, 그 다음에 12번이 하여튼 스타 마스터, 이름 잘 몰라, 스타 마스터니까. 그 다음에 17번이 로얄 마스터가 있어요. 최고숙이라고 로얄 마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17명 들은 중에서 12명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다 신용불량자였어요. 다. 모조리다. 그러니까 이미 증거로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하고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회사 시스템에 의해서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일단 받쳐주고 유통의 기본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받쳐주고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으로서 무한단계, 무한 글로벌까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갈피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좌측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도 가요, 이렇게. 처음에 저도 내가 이제 그때는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밥 사주면서 얘기하면 밥만 먹고 도망가고 순사적으로 얘기하면 술만 먹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오면 서로 싸우고 막 네가 잘난데 내가 이쁘네 막 이런 사람들만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지나니까 나는 믿고 있었어. 이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 어느 날 되니까 대단한 분이 나오시는 거야. 그런 분들이 여기 이제 뚝 나오더니 어떻게 온페이가 나오면 또 온페이가 또 따라 붙어요. 막 줄줄이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성욱 청장님이 나왔어. 저한테. 그러니까 또 누구야? 강영일 청장 나오지. 예? 그 다음에 또 김정만 본부장 나오고 육곳 총장 가요. 이분도.
이렇게 나오지 막 줄줄이 막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예? 그리고 5년 있다 나온 건 누구야? 우리 스폰서님이 다르신 분이야. 여기는 예? 노정구 단장님이 다르신 분이야. 서재영 총장님이라고 또 있어요. 예? 이분은 또 5년 동안 얘기도 안 듣다가 나와서 나중에 했는데 어떻게요? 나중에 이제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도 약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무룩해갖고 금방 만들어갖고 이분도 총장이 됐고 총장이 몇 명인지 몰라 저는 좌측에 한 다섯 명인가 지금 있어요. 예? 우측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한 단계니까 이런 신사례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12명의 그 17명 중 들은 사람 중에서 12명이 성공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피종불량자의 출신인데 이미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옛날에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옛날에 그게 비전이었지만은 지금은 현실이야 이거. 지금은 팩트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그걸 다 들이대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 저도 그래서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이걸 알면 뭐가 돼요? 여러분이 1억 버는 일이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면 1억 버는 일이죠. 그것도 월 1억이에요. 월 1억. 월 1억이 그냥 1억이 아니고 임대료 같은 1억이란 말이에요. 임대료 1억. 임대료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야. 어마어마한 부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들면 그러면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안 하면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좌절하지 않아. 좌절할 수가 없죠. 어?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확신이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중요해요. 이제 자세히 이제 내가 어떤 태도로 이걸 하느냐. 예? 내가 이걸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지긋지긋해. 가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진짜. 얘도 지긋지긋하다는 줄 알아. 어떤 가난이 지긋지긋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싸우기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어? 진짜 그 우리 제가 여기 성남시 살면은 3층이 그 다세대 주택에 살았어요. 다세대 주택에. 그런데 차를 앞에 한 대밖에 못 대요. 세대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온 사람이거든요. 앞에 딱 댔더니 약간 젊은 놈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차 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 저도 여기 위에 3층에 사는데요. 아 빼려면 빼세요. 자기가 먼저 왔다는 거야. 자기가 여기서 먼저 살았다는 거야. 그래 싸울 수도 없어.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덩치도 크고. 아 씨다 그래서 먼저 된 사람 건 줄 알았더니 이게 그 보니까 힘센 놈 거더라고 보니까 주차장이. 아 그러니까 미치겠네.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되면은 한 두 정거장 가서 대야 돼요. 성남시 찾을 데가 없어. 온 동네. 예? 겨울에 여름에 더울 때 추울 때 미쳐버리는 거야. 그거 할 때. 그래서 나는 요만한 그 저기 조그만 아파트라도 그냥 그 아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 주차장이 있잖아. 그죠? 어? 아파트 들어가 살 수가 있어야지. 1억이 보증금이 1억이 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가 1,500만 원,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 그 성남시는 옛날에 3천만 원이면 살았어요. 전세를.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야 그런 게. 응? 그래서 나는 그거 이거면 탈출할 수 있겠다. 일단은 뭐 인류 공영에 뭐 이바지하고 이런 건 난 떠나서 나는 그런 건 나는 진짜 나중 일이고. 어?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일단 그거 하고 애들 학원 좀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 마음대로 보내고 요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줬으면 좋겠다 매달 폐지 안 줄게 그냥 우리 장모님 폐지 안 줄게 그 정도 돈 내가 매달 주면 좋겠다 지금은 내가 한 5년 됐어요 준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 거 말고 솔직히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은 내 꿈이 좀 달라졌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자꾸 가니까 그걸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차는 좀 꿈이 있었어요. 차 같은 거는 제가 뭐랄까 욕심이 있었어요. 차는 멋진 거 한번 타고 싶었는데 관리소장 하면서요. 그랜저 타면요. 욕먹어요. 너에서 받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 아반떼나 저기 이상한 거 좀 아래급으로 소나타 아래급으로 타고 다녀야지 그랜저 이상 타고 다니면 너 뭐 했냐 뭐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하튼 멋진 차 타고 싶더라고요 저도. 예? 아니 뭐 외국 벤츠는 안 타더라도 근데 꿈 적으라고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인생 시대로 여러분 좀 석세스 가면 인생 시대로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 그래? 저도 적었어요. 몰래. 벤츠 S클래스 500. 그리고 이렇게 가렸어. 왜냐면 창피해서. 왜냐면 도저히 그거는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적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 타고 다녀요. 저 S클래스 560 타고 다녀요. 지금은. 근데 아니 하여튼 그런 욕심이 있었어. 그 차에 대한 욕심. 집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었어. 그거죠. 죽음 아파트 조그만 거라도 주차장 있는 거, 요 정도.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니야. 집 욕심이 있더라고. 뭐 집도 샀어요. 미래 신도시 45평짜리 아파트 샀어요, 그것도. 지금 이제 다 바뀌었다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애터미로. 여하튼 그 간절한 그 꿈이 있었어요, 진짜. 그거 자꾸 가니까 거절하든 조금 힘들고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줄 서서 밥 먹는 거 힘들다고 그래, 어떤 사람. 저는 즐겁더라고. 군대 밥 먹는 것 같아갖고. 군대 밥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되게 맛있어요. 그 짬밥. 예? 줄 서서 먹는 밥 있잖아요. 그거. 체질인가 봐. 그래서 애터미 체질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 줄 서서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덥네, 춥네, 막 온갖 뜨거로 표가 있네, 없네, 막 온갖 짜증 다래. 짜증 내는 사람은 다 사라졌어, 지금. 예? 근데 그거 즐겁게 그냥, 즐거워. 뭐, 즐겁지 않, 우리 서로 즐겁지 않은 줄 알아. 솔직히. 더운 줄 알고. 다지만, 그거 다 그냥,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잘 되니까 우리 다 줄 서서 밥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했던 원동력은 뭐냐면 내 간절함이야.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거 끝까지, 이 사업은요, 마라톤 게임이거든요.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간절하게 하는 붙잡는 게 있어요. 각자 다 틀려요. 저는 서민 중에 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을 붙잡고 하지만 여기 좀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꿈이 있으셔야 돼. 예? 다른 도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라고 그러고 대충 적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밤새워서 정말로 내가 왜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현재 그거를 자꾸 써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찾아야 돼요. 왜 회장님이 제일 힘든 사람이 이 사업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주 부자는 아닌데 못 먹지도 않아. 그냥 적당히 잘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라고 그런 거야. 꿈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조금만 부딪히면, 어려움을 부딪히면, 아이고, 내가 이 짓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니까,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를 안 하고, 이걸 끝까지 가려고 하면, 그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거든, 끝까지 가는 게. 예? 첫 번째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 근데 끝까지 가도, 그다음 끝까지 가면 안 돼. 예? 그 어느 분이 그랬다. 어느 박사가 그런데 나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책을 여기 다 저도 읽어요. 책은 좀 오고 그냥 하루에 15분은 있죠.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읽어요. 15분은 좀 읽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런데 어느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한다고 해서 꾸준히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 꾸준히만 하는 그것만 성공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에?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한다. 그래, 좀 이렇게 실력 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하는 일에 좀 탁월함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올바른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전번에 그 회사, 우리 저기 김현숙 총단장이 뭐라 그랬어요? 성공의 8단계 얘기 안 하고 성공의 2단계라고 얘기했어.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60년 역사를 다 바꿔버렸어. 그냥 성공의 2단계래. 그래도 돼. 그걸 갖고 우리도 그걸 갖고 성공했거든. 저는 필드 다니면서 필드만 다녔어. 제품 들고 다녀. 제품을 안 들고 다니면 저는 안 갔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써. 그냥 보여주고 솔직히 저부터 강매했어요. 저는 다 강매해. 선배님 도와주세요. 이거 써보고 도와주세요. 써보고 광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물건을 안 갖고 가면 어떻게 그걸 주냐고. 다 카탈로그 들고 다녀. 대부분 카탈로그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 카탈로그, 아니 그 제품 들고 다니면서 그거 하고 마케팅 아예 안 했어요. 필드에서. 왜냐면 마케팅 쓰면 물건도 안 사니까. 물건 한참 얘기해 놓고 동그라미 살짝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 돈이 5천만 원 벌린다 그러면 물건 사요 안 사요? 대번에 그냥 야 나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물건 일단 먼저 팔고, 왜냐면 물건이 좋으니까 물건을 갖고 사람을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 괜찮네. 괜찮네. 요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야, 이거는. 물건이 좋고 싸기 때문에 가능해, 애터미는. 타 다당에는 안 돼, 이게. 예? 그래서 물건 싸고 좋네.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붙잡고, 야, 세미나 가자. 이거야, 세미나 가자. 그 다음에 세미나. 세미나를 활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올바른 방법이에요. 올바른 방법. 그, 계속, 그냥 계속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고 꾸준히 한다 그러니, 꾸준히만 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여기 센터 와서 노닥거리다 가고 뭐,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 꾸준함은 이거는 의미 없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그게 어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영업하는 여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영업하는 최고 고수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영업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하는데 성공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것 같은, 노는 것 같은데 성공을 하고, 막 이런, 이게 왜 그랬나 봤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리고 자기도 몰랐대, 그게. 자기도 몰라서,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너무 안심해서, 왜 그러나? 왜 이런, 이 사람을 왜 성공을 하고, 이 사람, 이 영업하는 사원은 실패라나? 이걸 봤더니, 그 사람 결론 내린 거, 그 사람 연구한 바로는 그게 아니야. 그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싫어하는 것을 습관처럼 했대. 싫어하는 것. 여러분, 싫어하는 거 뭐야? 애터미에서 싫어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와우, 진짜.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아씨, 세 번째 놈은 없었으면 좋겠어, 가면, 어?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가 없어서 못 만난 거야. 나는 오늘 땜빵 한 거야. 막 이렇게 내 위안 삼으려고. 가는데 있는 거야, 또. 아, 또 막, 또 거절 당할까봐 막, 그 집에서 다시 사줘갖고 내 용기를 얻었었는데. 여하튼, 사람 만나는 거, 어렵죠? 어려워. 세미나 가는 거. 응? 좋아요? 저분은 죄송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분. 세미나 가는 거, 이것도. 사람 바꿔서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그죠? 사람 바꿔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 다 똑같아. 근데 가. 가래. 근데 거기 가야 돼. 그거 싫어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 잘 싫어해. 그리고 매번 여기 이런데 참석하라 그러면 좋아, 싫어. 싫죠? 이걸 해야 돼.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를 습관처럼 해버리면 성공해, 이거는. 예? 애터미에서 그거예요. 애터미에서는 세미나.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실력 없어. 실력 안 돼.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잘 못 팔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공했어요? 무조건 여러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입으로 회장님이 그래. 당신들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명소리 하지 말고, 어? 그냥 세미나장에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에? 그게 맞아. 그리고 그게 왜 맞냐면은, 이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몇 명 있는 거하고요, 2,000명, 3,000명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거기서 앉아있으면요, 처음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처음에 갈 때, 아이고, 씨, 어떤 날은 아무 얘기를 안 했어, 나한테. 아, 파트너가 내 차를 태웠거든요, 친구를.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찬 모임 갔다가, 아침에 조찬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독서 클럽 같은데. 거기 같이 참석을 했어. 초대를 해갖고 누굴 태우더라고, 파트너가. 그래서 세미나 가는 날이에요. 그냥 나는 얘기가 된 줄 알고 고속도로를 탁 탔더니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어디 가시는 거지? 그래서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가서 세미나 가서 들으니까 바뀌어버려. 바뀌어갖고 지금 사업자가 돼서 팀장까지 왔어. 그러니까 뭐냐. 아이들도 어쨌든 간에 세미나 갔다 놓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듣는다니까. 그게, 왜냐면 한 2,000명 모였으니까, 이번에 한 5,000명만 모여있잖아요.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 막, 석세 세미나 가면. 거기 가면 어떻게 사람이? 건방 떨다가도, 뭐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귀를 열어. 귀만 열면 돼.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귀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 아무리 얘기해도. 개인적으로 박형길이 직접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분위기가 돼야 돼, 분위기가. 왜 모여있지? 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빠져도 이 사람들 하겠네? 혹시나?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아무 상관없어. 자기는 한 명 빠져도.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겠네. 이게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필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사람이 안 나와. 우리 노정구 단장님도 가서 우리 김영란 김현웅 김현웅 그 우리 단장님 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은 아니야. 그때 당시 그랬다라는 거야. 그때 당시 지금은 대단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여기 호텔을 사고 팔던 사람이야. 그 노정구 단장님은 부자고. 그러니까 이 리크루트 했을 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알아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고수인데 백화점 지점장 출신이고 유통 다 아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웃기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세미나장에 데려가서 딱 아침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박근혜 회장 듣고 박근혜 회장한테 얘기 듣고 끝난 거야. 이거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세미나장에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의 2단계야.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세미나장에 여러분 데리고 가는 거야. 예? 그리고 제품을 끊임없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제품에 의해서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입으로만 다니시는 분은 안 돼. 카탈록 들고 다녀. 맨날 카탈록 들고 다니면 또 특히 우리 나이대 되신 분들이 카탈록 들고 다니는데 큰 카탈록도 아니고 이만한 카탈록 있지. 이쪽은 자기도 안 보여. 그리고 자기 똑같은 또래다 또래인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리고 실감이 안 가는 거야. 그 제품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품을 들고 다녀. 그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싸고 좋은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싫은 거를 해야 돼. 싫은 거. 그래서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렇게만 여러분이 꾸준히 하시면 돼. 간절함 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반복하는 거야. 세미나.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리고 세미나 가라고 그래. 그리고 안 가면 자기가 안 가면 안 가. 왜냐면 요래 본업하는 사람 얘기해. 지금은 본업하는 사람들 전업한 그러니까 부업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있지만 전업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목요일마다 난 저를 가라 그래. 전업하는 사람 100% 가야 돼요. 안 가면요 큰 사람 안 생겨. 그리고 자기가 안 가니까 자기가 요번에 갔어. 근데 다음번은 파트너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쪽에 파트너 새로운 친구 데리고 왔는데 요 사람한테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거. 혹시 갈까 봐. 가면 가야 되잖아 자기도. 어? 이거 어떻게 가긴 갈 건가. 아, 갈래요 막 이렇게 하니까 눈치채 안 채 채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 하나 제대로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거든. 에? 여기 우리 써 있어요? 나 애터미 잘해 이렇게 써 있어요? 나 큰 리더, 나 작은 리더, 뭐 난 소비자 이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가 봐야 돼. 그게 깔때기야, 깔때기. 에? 그게 딱 사람, 세미나가 깔때기야, 깔때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나는 무조건 간다. 나는 무조건 간다. 이거를 갖고 있어야 아씨, 이번에 혼자 가는데 누굴 데려가지? 누굴 데려가지? 혼자 가면 안 되니까.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누굴 데려가지? 요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할까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거에서 그거 한 명만 데리고 가면 돼. 매주 한 명만 데리고 가면 1년이면 100% 오토 판매사. 예? 3년이면 100% 리더스 클럽에. 이거는 그냥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요. 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석세스 세미나는 뭐예요? 원데이 세미나 데려간 사람 중에서 본업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시간 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이상 데려가면 돼. 예? 그럼 1년에 12명 데리고 가는 거야, 1년에. 그럼 자기만 12명 데리고 가냐고. 그걸 갖다 복제시키면 어때요? 끝나는 거야, 이거는. 가서,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알아보게 되잖아. 그게 단초가 돼갖고. 다음 사람도 그렇게. 그렇게 하면요, 이 사업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렵게. 근데 그걸 잠깐 어렵지만 그게 가장 에너지가 그게 가장 적게 들어요. 비용도 가장 적게 들어요. 그게. 짧게 끝나니까.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들을, 아까 올바른 방법, 그냥 꾸준한, 컴포트존이라고 그래. 컴포트존에 앉아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그냥. 석세스, 줌, 아, 줌으로 보지. 뭐, 그리고 또 화면도 끄고 봐. 그러니까 다리 쭉 올려놓고 보고, 졸다 보고, 막 이러니까 BJ 들어와, 이게 안 들어오지. 예?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하면 늘겠어야 늘겠어. 하는 걸 노력을 해, 자기가. 노력하지만 그 노력하냐고. 업그레이드 해야 돼, 업그레이드. 목표 잡아서 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 파트라고 딱 계획 잡아가지고 목표 잡고요. 목표 잡고 같이 계획 잡고 약간의 깍지발 뛰면서 이렇게 해서 탈락말락한 목표를 잡고 뛰어야 돼. 그게 또 올바른 방법이야, 그런 게. 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힘든 거, 약간 힘들지만 그거를 해내야 돼. 그러면 업돼요. 좀 업되고 또 업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늘어져갖고 그냥 쭉 늘어지니까 오늘 나는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천천히. 천천히 하면 다 어떻게 돼요? 파트너들 다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조금 땡겨서 가고 조금. 그러니까 저도 올라온 거야. 저도 내가 크라운클럽 간다. 4월 달에 간다. 내가 맨날 그랬거든.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솔직히 나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에? 근데 크라운클럽 간다. 내가 맨날 만나면 우리 만나면 맨날 그렇게 맨날 우리 파트너들한테 맨날 그랬어. 얘기했어. 이거 어떻게 돼? 뛰잖아. 같이 뛰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생겨. 시크릿 알죠? 시크릿.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다 들어와. 그리고 어느 놈이 나와갖고 갑자기 본부장한테 막, 본부장을 막 찍는 거야. 막 갔어, 그냥. 그래갖고, 나 가지도 말라고 그래도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막 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맞는 거야. 2000대 2000이 계속 맞아주는 거야. 목표를 잡으니까 어머니께서 막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기운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긍정으로 갖고 막 밀어붙이면요. 들어오게 돼 있어. 그게. 그런 운도 따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했으면 안 올라갔어. 못 올라갔어. 그러니까, 목표 잡고, 그런 것들이야. 좀 깍지발 뛰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거를 파트너하고 스폰서 개 잡고 뛰시면, 그리고 세미나 다니고, 이렇게, 요게 다야, 요게. 요게 다예요. 이거 애터미사 이렇게 하시면은 최소한 이 아직 임페리얼 안 됐으니까 몰라. 노야 클럽을 올 수 있어. 아니 저기 뭐야 크라운 클럽까지는 올 수 있어. 예? 하여튼 네 마치겠습니다. 네.